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너무 이제 오래 끌리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그런 소송들이 참 지루하기도 하고 이제 좀 식상한 면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런 사법부의 판결이 내릴 때까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간혹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대장동 소위 그 대장동 일당들, 예. 일당들에서 이제 입을 대부분 열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를 제외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특히 이제 빼앗은 것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의 그런 아주 생생한 그런 증언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측하고 또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씨의 그런 변호인들은 작전을 지금 어떻게 써놓고 있는가? 다 거짓말쟁이로 모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들도 다 거짓말쟁이고 특히 유동규 씨도 거짓말쟁이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나 최측근인 김용 씨, 정진상 씨를 구명하는 그런 작전으로 아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열렸던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이재명에게 정보를 제공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런 차장이 심적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증언을 했는데 사실 좀 사람이 과묵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진만 보게 되면은. 그리고 사기업인 D그룹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왔는데 뭐 사정이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각오할 정도가 되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묻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이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든지 아주 잘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선에 임하는 이재명 씨를 옹호하는 그런 논리 같은 걸 다 만들어줬겠죠. 아마 그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김문기 씨라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그렇게 죽을 그런 이유는 아닌 거죠. 오해를 살 부분도 있어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흔히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 양반을 옹호하는 논리를 거짓말 논리라도 만드는데 아마 그 역할을 고 김문희 씨가 성실히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 좀 성실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그러니까 일도 성실하게 했을 거라고요. 본인 양심이야 좀 찔렸겠죠. 그래도 뭐 자기가 이렇게 그 존경하고 또 협조하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이제 본인이 그쪽에 줄을 선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재명 씨가 지금 대선에 이제 한참 나와가지고 뭐 이칠주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옹호하는 대장동 수합을 옹호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논리나 이런 부분을 보고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기를 요구했을 때 그걸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34부에서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에 나는 몰랐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검찰이 김문기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유에 대해 묻자 김문기 씨가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김문기 전 처장이 배임 공범이란 식으로 변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숨진 당일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4차례 조사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봉급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겁나죠. 행사 책임이야 가족들을 구할 수가 있지만 민사 책임을 묻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빼앗길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과 관련된 그런 배상들도 형사 책임은 그냥 털고 나오면 되지만 민사 책임을 묻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아마 김정은이나 이런 양반들도 가장 힘든 것이 그런 제재를 통해 가지고 돈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민사적인 그런 책임을 묻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코너에 밀리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정언을 유동규 씨의 정언을 참조하게 되면은 김문기 씨에게 가장 큰 압박을 제공했던 것이 아마 김문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배임 공범이라는 그런 부분 민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유동규 씨는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그 양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유행하는 말로 하면 배팅을 한 거죠. 이재명 씨한테. 이재명 씨한테 배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정치적 쟁점이 되니까 그걸 옹호할 수 있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문기 씨니까 보고서도 쓰고 뭐 다양한 활동을 했겠죠.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주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경기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대장동 사업은 아무 문제 없다는 서류를 만든 것도 도왔습니다. 심적 부담이 컸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선 출마를 위해 운영한 열린 캠프에서 낸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집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김문기 씨가 주역이었던 모양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고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죽을 만한 일은 아닌데 사람이 너무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그런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뭐 증거로서는 이제 맞설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놈들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의 최측근들은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 장영학 회계사라든지 남욱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정민영 여러분들 팀장이라든지 일당의 진술을 흔들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판사가 뭐 제정신을 바로 박힌 판사 같으면 들어보면 어놈이 여러분들 거짓말하는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사건을 뭐 한두 번 정도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거짓말쟁이로 세게 몰아가지고 무죄를 끌어내겠다 그런 생각이 강한 모양인데 아무튼 사건이
빠르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건데 한번 두고 보시죠. 광고 하나 이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5월 30일 날 이 노태학과 박찬진 이번에 물러난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지휘한 선거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분석한 책이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모두 5권의 도둑놈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다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